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보시죠. 앞에 택시가 가요. 천천히 갑니다. 택시가 왼쪽 깜빡이 켰어요. 왼쪽 깜빡이 켜고 왜 오른쪽으로 빠지죠? 지나가는데 에이 이런 아니 깜빡이를 왼쪽으로 켰으면 왼쪽으로 가지. 아 유턴하는데 좁으니까 유턴하려고 오른쪽으로 원을 크게 그려서 아이고 꽝. 이번 사고 불박차는 100대 0 내지 90대 10 주장하고 상대는 60대 40 내지 70대 30 주장합니다. 1. 저건 100대 0이야. 2. 90대 10이야. 3. 80대 20이야. 4. 70대 30이야. 5. 60대 40이야. 이거 이쪽에서. 결국 100대 0이냐 90대 10이냐 6대 4 내지 70대 3 이렇게 주장한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중에서 골라보시죠. 상대차가 더 잘못했죠, 택시가. 그럼 다섯 개 중에서 시작.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저건 100대 0이다가 42%, 90대 10이다가 34%, 80대 20이다가 17%, 70대 30이다가 6%, 60대 40이다가 1%. 100대 0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상하면 대비하라고 그랬죠. 근데 저 차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가요? 자, 여기서 왼쪽 좌회전 깜빡이 켰어요. 그럼 좌회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아, 저 차 깜빡이 거꾸로 켰네. 그런데요. 깜빡이 거꾸로 켠 차가 어쩌다 있지만 그러나 왼쪽 깜빡이 왜 오른쪽으로 가지? 이상한데? 깜빡이 거꾸로 켰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상하잖아요. 왼쪽 깜빡이 있고 저쪽으로 가니까 혹시에 대비했어야 돼요. 혹시에 대비하지 못한 거 법원에서는 혹시에 대비하지 못하면 20 내지 30 정도로 봅니다. 이번 사고는 불박차에게도 20% 많으면 30%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한 차가 있으면 대비하십시오. 왼쪽 깜빡이 켰으면 왼쪽에 붙어서 좌회전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른쪽으로 빠지니까 너는 오른쪽으로 깜빡이 잘못 켰구나. 그럼 쑥 지나가면 안 돼요. 이상할 때는 좀 대비하면서 그리고 완벽하게 멈추는 걸 보고 우회전으로 완전히 빠져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기 완전히 차가 서는 걸 보고 그리고 지나가면은 그 시간이요. 몇 초에 몇 초. 몇 초만 기다리십시오. 몇 초 기다리기 싫어서 가시려고 그러면 한 5초만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5초가 싫다. 난 한 2, 3초 만에 가고 싶다 그러면 빵 하면서 지나가세요. 이번 사고 이상한 차에 대비해야 된다. 기억해 두십시오.